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외나 일당은 그 리핑 대호텔로 찾아가서 보호비를 안 내겠다는 왕구의 핑 일당을 한바탕 박살내 줬었는데, 이어 바로 이튿날 삐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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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쌍이 전화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보세요? 류쌍 어르신인가요? 저 어제 리핑 대호텔이 사장 왕구의 핑입니다. 어제는 참으로 죄송했습니다. 제가 겁대가리가 없이 이 류쌍 어르신을 몰라뵙고 그냥 막대했었네. 그러니 어느 시간 되시면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? 저 20만 위엔이 보호비와 이 진수성찬을 항상 가득 준비했습니다. 그래! 하! 그러자 류쌍은 또 우쭐해 나는데, 어이 왕사자, 그러게 진작에 그렇게 좋게 좋게 나오면 얼마나 좋니? 어? 꼭 그렇게 이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먹어봐야 알겠니? 알았다 그래,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기에 됐다, 좀 이따 내가 가보마. 류쌍은 그렇게 또 자신이 산타나에 차옥 앉아서 이 두 명이 보디가드와 함께 리핑 대호텔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이고 류쌍 어르신 오셨습니까? 저번에 형님이 의 형제 웬날 일당들한테 이 혼쭐이 나고 우리 사장님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2층에서 지금 어르신을 위해 연회까지 준비하고 있지요. 이 호텔 매니저가 막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 거였었는데, 아 그래? 하하 그래! 진작에 그랬어야지. 류쌍이 어깨는 또 으쓱하게 올라가 있었으며 건들건들 거리면서 올라가는데 또 그 낯익은 사장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어이 왕사자! 네! 왔다! 네, 류쌍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 왕구의 핑이 글쎄 홍문연을 준비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. 그 리핑 대호텔이 사장실은 엄청나게 큰 규모였었는데 안에는 것이 50여 명의 건달들이 꽉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쌍이 들어오자 거의 20자루의 산탄총들이 이 철컹철컹 걸리며 이 류쌍을 조준하는 거였다는데, 이거는 대체 뭔다? 류쌍은 어리둥절해서 두 손을 그냥 바짝 쳐드는데, 그러면 이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사실 저번 날에 겁나 얻어 터진 왕구의 핑은 그래도 이 납득이 잘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내가 왜 그깟 애송이들한테 당한 건데? 다 그놈들이 치사하기스리 총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당한 게 아니겠니? 누구는 뭐 총기들을 구하지 못해서 없는 줄 알아? 너희네가 대여섯 자르면 나는 이 스무 자를 준비했다 이놈들아. 그럼 되니? 야야! 요 앞잡이 같은 류쌍 이놈을 먼저 밟아버려라. 이놈부터 시작해서 내 어디 한놈 한놈 본때를 보이는 거 봐라. 예? 아이고. 사실 이제껏 전투가 그렇게도 많이 발생하였지만 류쌍 이 미꾸라지 같은 놈은 쏙쏙 빠지면서 잘도 도망쳤었는데, 하지만 요번에는 꼼짝달싹 못하고 요 딱 걸려들어서 실컷 두들겨 얻어 맞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그렇게도 총명하다는 류쌍이 왜 요번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을까요? 왜냐면 왕구의 핑 이놈이 이 통화에서 굽신굽신하는 연기를 그렇게도 잘했기 때문인데, 또한 이제껏 보통 웬날 일당할 때 한번 당하게 되면은 그 누구라도 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었는데 왕구의 핑 같은 이러한 독종이 또 따로 있을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? 네, 요번에 류쌍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집합했었다고 하는데, 그만 때리셔 형님들, 내는 건달도 아닙니다. 저 죽습니다. 사람 죽는다고요 형님들. 류쌍은 살겠다고 요 샤샤샤샤 빌어댔었고 그 꼬라지는 그야말로 볼품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왕구의 핑은 너 똑똑하게 말해라. 너네 아직 더디니? 응? 얘기 안 하게 되면은 얘기하겠습니다. 다 얘기하겠습니다. 왕구의 핑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놓겠다고 하기 전에 이 류쌍은 재빨리 앞다 터서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참 그럼 참으로 희한한 놈이네? 그래! 얘기해봐라! 너네 아지트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? 그러자 류쌍은 요 기차역에서 이 골목길로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데, 근데 이 골목길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 이 제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줄 수도 있습니다 형님. 그러니 이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. 그러자 데려다 준다고? 그 정도까지? 하참 비겁한 놈들을 많이 봐왔었지만 네 놈처럼 의리 없고 이 비겁한 놈은 또 처음 본다. 그래 이놈아 앞장서 봐라. 이어 왕구의 핑 일당은 그 류쌍을 끌고 그들이 기차역 아지트로 찾아가는데, 그러면 이때 기차역 아지트 쪽은
어떠했을까요? 네, 마침 이날따라 웬나는 하이터를 데리고 일보러 나갔었다고 합니다. 웬나는 가끔씩 공식적인 자리가 있게 되면은 항상 이 하이터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. 왜냐면 하이터가 이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잘했으니 말입니다. 또한 조후스 형님은 맨날 혼자서 돌아다니는 이 독고다의 성격이 없었으니 당연히 아지트에 없었고요. 그때 아지트 안에는 그 셋을 제외한 나머지 놈들이 이 다 모여 앉아서 대낮부터 이 낮술을 즐겨댔다고 하는데, 장준아,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너희놈 그 괜찮더라야. 이 성격도 나랑 맞고 시원시원하고 자 쭉쭉 마셔라. 강리창과 짱쥐는 저번 회에서 이 금목걸이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한바탕 붙을 뻔했잖아요.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친해져 있었고 딱 붙어 다닌다고 하는데, 그렇게 짱짱 건배하면서 이 퍼마셔 대고 있는데, 어라? 유리창 밖으로 망을 보고 있던 린한창이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였었는데, 기습이다! 지금 수십 명의 건달놈들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! 뭐? 그러자 말입니다. 다들 이 술을 마시고 있던 술상을 확 세워놓고는 다짜고짜 은폐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는 모두 다 조후스가 배워준 거라고 하는데, 강호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이 시시각각 놈들이 기습에 대비해야 했었으니 이 밥상도 보통 밥상을 쓴 게 아니라는데, 적들이 탄화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두툼한 대리석으로 만든 이 크고 네모난 밥상을 쓰고 있는데, 이러한 때 확 세우게 되면 좋은 은폐물로 되는 거라고 합니다. 이어 짱쥐는 다짜고짜 자신이 침대 위로 확 뒤에 오르더니 이 벽에 걸어두었던 이연발 엽총을 이 척 잡아내는 거였었는데, 이어 찰캉 하고 장전을 하고는 그 밥상 뒤에 숨으면서 문어구를 조준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이 이연발 엽총은 사실 전에 무리 싸움을 하다가 이 놈들 거 빼앗은 전리품이라고 합니다. 짱쥔 이놈은 금목걸이뿐만 아니라 총기들과 악세사리들 뭐 눈에 보이는 족족 다 빼앗는다고 하는데, 짱쥔이 왼쪽 가슴에 이 권총 홀스터가 척 차고 있었는데 안에는 동풍 30 권총이 있는데, 그리고 허리 뒤춤에는 도끼를 척 차고 있었고, 또한 손에는 이 이연발 엽총에 무기로 치면 이놈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. 내 오늘 같은 순간을 기다린 지 오래다 이놈들아. 들어와라. 어디 썩 들어봐라. 이제 술이 살짝 알딸딸해진 짱주인 이놈은 갑자기 이러한 경우가 들이닥치니 흥분해서 막 미쳐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하하하 역시 짱주인이 멋있다. 야들아, 저놈들을 한 놈도 걸어나가지 못하게 다리를 향해 쏴버려라. 이거들이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쳐들어오기 쳐들어와. 에? 강리창 이놈은 워낙에 킬러다 보니 이 잠들 때에도 항상 권총을 몸에 지니고 자는 놈이라고 합니다. 다짜고짜 권총을 빼서는 찰칵 장전을 하고는 뭐 밥상 뒤에 숨지도 않고 떡하니 나타나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었는데, 나중에도 많이 나오지만 제일 겁이 없고 제일 지독한 놈이 바로 이 강리창이라고 합니다. 또한 왕후구와 링한창, 러방즈 역시 그 밥상 뒤에 착 숨어서는 다들 이 동북산 권총들을 꽉 잡고는 조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아바바! 아바바바바! 야바가 이 곁에서 짹짹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벙어리가 언어 장애가 계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 하여서 제가 이제부터는 야바로 바꾸겠는데, 짱주인이 시끄러워서 뒤돌아보자 야바 이놈은 손으로 권총 모양을 하며 아바아바 대고 있는데, 그 뜻은 너희네가 다 권총이 있는데 나는 어쩌냐고요. 네, 이러한 관건적인 시각에 무기가 없이 되겠습니까? 이 기세를 보아하니 오늘 죽고 살고 제대로 한바탕 대난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, 야 아바아바 소리 좀 그만해라 이놈아. 정신 사납다. 그거 아무거나 들고 싸우면 되잖아. 짱주인이 시끄러워 얘기하자 야바의 두 눈에는 그 짱주인이 허리 뒤춤이 손도끼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야바는 다짜고짜 짱주인이 허리 뒤춤이 손도끼를 확 빼들고는 전투 준비에 들어가는 거였었는데, 야 그거 안 돼. 너 그 도끼가 누가 준 건지 아니? 야 일로 빨리 가져와. 짱주인이 그 손도끼를 되찾기도 전에 밖에 놈들이 쳐들어오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이미 다들 권총들과 엽총들을 그 문어구로 딱 조준하고는 뭐 어떠한 게 들어와도 다다다당 하고 벌집으로 만들 기세였었는데, 하지만 이때 뭔가 사람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당리창 일당을 냅다 발포를 하려고 방아쇠를 당기다 하다가 아이고 겨우 참는데, 왜냐면 그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거는 두 손을 바짝 쳐든 류쌍이었으니 말입니다. 아이고 형님들 쏘지 마세요. 낸다 내 류쌍입니다요. 네, 왕구의 핑종 놈들도 바보는 아니었었고 그 류쌍을 인질로 잡아서 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총들 내려라. 응? 안 내려? 놈들은 그 류쌍의 뒤통수를 한 툭 내리까 하면서 위협하는 거였었는데, 에이, 에이,
하지만 어떻게 이 섣불리 총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? 총을 내리면 그 놈들한테 어떻게 짓밟히게 되겠는지 상상도 안 가겠는데. 류쌍을 놔줘라 이놈들아. 그리고 우리 사내아이들답게 이 당당하게 한 붙자. 그 치사하게 인질노름질 하지 말고. 하지만 이 놈들이라고 뭐 바보겠습니까? 그 류쌍을 앞세우고 이제 거의 20명이나 되는 놈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었으며 다들 산탄총들을 딱 올리고 있는데, 그리고 문 밖에는 이 나머지 30명이 비좁아서 들어도 못 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. 총 내려 이놈아, 이놈들아 총 내려! 양쪽에서 다 기세등등하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지만 그 누가 먼저 내려놓겠습니까? 너네 총을 안 내려놓으면 내 이놈이 대가통을 쏴 부숴버리겠다. 미니 뭐미니? 왕고의 핑이 그 옆총으로 이 류쌍이 머리를 꽉 누르면서 기세등등하게 얘기하는 거였답니다. 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왕고의 핑 이놈은 진짜로 눈알이 돌아가면서 쏠 것 같아 보였다고 하는데. 그러자 짱준 측에서는 다들 어쩔 수 없어서 총을 잠깐 내리는데, 그러자 하하하하 요 어쩌지도 못하는 피레미들, 왜 또 어제처럼 멋있게 막 나를 봐라. 아 맞다, 어제 나를 순셔댄 놈이 어나야? 응? 너지? 왕구의 핑 이놈은 그 왕후고를 손가락질하면서 욕질을 해대자 왕후고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, 그래 내가 찔렀다, 그래서 뭐? 너 싸네라면 류쌍을 풀어주고 나랑 1대1로 맞다이 한번 해보던가. 하지만 이때 왕구의 핑이 주의력이 잠깐 분산되자 류쌍은 그대로 창문 쪽으로 막 달려가서 확 뛰어내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왕구의 피측에서는 멍해지는데, 류쌍 이놈이 갑자기 창문을 뛰어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말입니다. 네, 그러면 이놈은 지금 그 자신이 의형제들이 짐이 되기 싫어서 자살하려고 이러는 걸까요? 그럴 리가요. 류쌍 이놈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이놈들이 아지트가 2층에 위치한 원인이 바로 이러한 기습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. 그 창문 밖에는 항상 3층으로 된 파라솥을 설치하고 있어서 그냥 뛰어내려도 뭐 아무런 일도 없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. 류쌍이 뛰어내리자 왕구의 핑 쪽에서는 완전히 당황해 나는데, 왜냐면 짱준 일당은 지금 이 돌밥상이라는 이 좋은 은폐 공간이 있잖아요. 하지만 이 20명이 왕구의 핑 쪽 놈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멀뚱멀뚱해서 서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쳐라! 강리창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? 기세등등하게 앞에 척 나서며 그 왕구의 핑이 머리통을 향해 땅 하고 날리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그 탄알은 이 왕구의 핑이 머리통이 왼쪽을 스쳐 지나며 확 뜨거워졌다고 하는데, 네, 강리창 이놈은 손을 쓰기만 하면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놈이었으니 왕구의 핑이 대가통을 향해 쏘았는데 비껴간 거라고 합니다. 이 뒤로 발라랑 낮아빠진 왕구의 핑은 자신이 왼쪽 태양혈을 만져보더니 으악 하면서 발발발발발 기어서 그 뒤로 도망갔다고 합니다. 뭐하니 쏴라 이것들아. 이 짱쥐 일당과 왕구의 핑 일당들은 그 좁은 아지트 안에서 서로 향해 파파파파 다다다당 하고 총격을 펼쳐댔다고 하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문어구이 번에서 있던 왕구의 핑 일당들은 다들 퉁퉁퉁 으아 다리를 맞고 쓰러지는 거였답니다. 네, 하지만 이 왕구의 핑 측의 놈들을 이 총기들이 뭐죠? 다들 이 한 방짜리 아니면 두 방짜리 구시 산탄총이 아니겠습니까? 제 아무리 스무 자루나 있다 하지만 이 탕탕탕탕 하고 쏘게 되니 끝났다고 합니다. 아바바! 아바바! 눈치가 백다니 야바가 이 짱진이 도끼를 확 죽여들더니 와 하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혼자서 그 총기들을 떡 잡고 있는 놈들을 향해서 백병전을 하면서 쳐들어가는 거였었는데, 네, 저후스라는 이 대흑사회의 의형제답게 야바는 너무나도 용맹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자신이 머리통을 만져보던 왕구의 핑은 이 제대로 찔얼게 되는데, 아까 당리창 그놈은 진짜로 자신을 죽이려고 이 머리통에다 총질하였구나라고요. 만약 이러한 놈들한테 잡히게 되면 자신을 살려두겠습니까? 에라야 모르겠다, 내는 먼저 살아야겠다. 왕구의 핑 이놈은 발떠덕 일어나서는 그 뒤에 부하놈들을 막 비집으면서 이 가운데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그러자 으아 야들아 그놈님이 도망친다! 우리도 빨리 튀자! 한계 조직에서 이 대가리가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데, 왕구의 핑이 냅다 도망치자 그의 앞에 부하 놈들도 뒤에 놈들을 막 밀쳐대면서 이 냅다 도망을 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아바바! 아바바바바! 그 뜻은 너희네가 감히 도망을 가? 누구 맘대로? 라는 뜻이겠는데, 야바는 그 짱쥔이 도끼를 꽉 잡고 뒤쫓아가더니 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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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버리는 거였었는데, 야야! 야바야! 조심해라! 어?
도끼를 그렇게 막 다루면 안 된다 이놈아. 아니 그 산탄총을 왜 도끼질 하는 건데. 이미 눈알이 돌아버린 야바는 이 산탄총으로 자신이 도끼를 막아대자 그 산탄총을 향해 따따따 미친듯이 도끼질을 해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쥐는 아이고 이 장첸이 준 거라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데 하지만 이 놈들은 이미 다 밖으로 와 하고 도망을 쳤었고 그러자 짱쥔이 슬슬 빡쳐오르는데 놈들 대가리 왕고의 핑 어디 있니? 짱쥔은 그 긴 옆총을 잡고는 창문을 확 뛰어내리는 거였었는데 왕고의 핑 그 짱쥔이 목표는 오직 하나 놈들 대가리 왕고의 핑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왕고의 핑은 뭐 했을까요? 네 이놈은 아까 2층에서 그 자신이 부하들 속을 꿰뚫고 냅다 밖으로 도망쳐 나와서는 자가용에 앉아서 시동을 뿡뿡 하고 거는데 하지만 이때 형님에 잠깐만요 저희도 태워주세요. 그 뒤를 따라서 이 도망쳐오던 부하 몇 명이 차문을 다당당 치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하지만 말입니다 뿡 하고 출발을 해버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장면을 이 2층에서 뛰어내린 짱주인이 딱 보게 되는데요. 너희놈 개 섞어라. 짱주인은요 그 도망쳐가는 왕구의 핑이 차량 뒷부분이 유리를 향하여 빵 찰칵 빵 하고 두 방을 쏴댔다고 합니다. 아이고 그러자 차의 뒷부분 유리는 쨍그랑 하고 깨졌었고 이 왕구의 핑은 살겠다고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계속해서 액셀을 밟으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야바와 당리창 쪽은 어떠했을까요? 아바 야바는 그 쓰러져 있는 놈들을 한 놈을 확인을 하면서 이 크게 안 다친 놈들이 다리를 향해서 콱콱 도끼질을 해댔다고 합니다. 네, 그야말로 너희는 우리 아지트를 걸어서 들어올 순 있어도 또 다시 걸어서 나가게는 못 만든다라는 거였겠는데 하지만 이때 아이고 아프다. 당리창 이놈이 자신이 어깨를 부여잡으면서 꽥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? 네 사실은 말입니다 아까 서로 총격전을 할 때 이 당리창은 자신이 어깨가 산탄총에 맞았었지만 미처 느끼지 못했었다고 합니다. 이 무리 싸움이란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싸울 때에는 사기가 바짝 올라서 이 고도로 긴장해야 하며 아픈 줄도 모르겠지만 다 끝나고 긴장이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 아픔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아바 야바는 이 어찌해야 되겠는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야 고만 아바아바 해라 이놈아. 너희 그 아바아바 소리에 내 정신이 더 아프다. 네 야바는 비록 이 전혀 욱한 김에 당리창을 몇 번 찔러 놨었지만 그래도 한 조직이 형제라고 이 조급해나고 걱정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웬나는 어떻게 했을까요? 왕구의 핑 이놈은 과연 사지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.